잘한다. 좋아. 오. 오. 자, 국내 최초 국자 공격을 보고 계십니다. 와. 오. 야, 되게 잘 만든다. 되게 잘 만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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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기쇼 세 명의 건장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자 과연 이들과 어떤 건장해 보이지 않는데 배드민턴 묘기를 보일지 와 와 어머 이 집중력 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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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입니다. 여러분, 성인 선수들이 셔틀볼 동시에 칩니다. 그러면 네트를 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놀랐다 못해 그야말로 예술 와.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케이윤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자로 배드민턴을 쳐보셨습니까? 뭐 어땠어요? 아, 이게 배드민턴을 한두 번씩 쳐보다 보면 네. 이 뒤에 손잡이로도 한번 쳐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괜히 잘해보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한 분 정도가 약수터에서 허공을 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돼요 그거는 웬만한 보수 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셔틀콕도 여기 머리 모양이 둥그러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은 이 공이 앞으로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드민턴 이 면을 가지고 셔틀콕 치는 어려운데 네네. 평상시에 그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정확도나 그런 걸 연습해서 다른 물건도 칠 수 있게 정확도를 연습. 정확도 우리 성혜린이하고 우리 은지 어린이는 진짜 네. 인연이 있는 게 소희 초등학교에서 같이 연습을 했던 사이예요. 아 정말요? 아~ 그래서 똑바로 왔는데 오늘 이제 예술 배드민턴 도전한 데서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두 어린이의 예술 배드민턴을 함께 찍으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이 스타킹을 어려운 걸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메달리스트 셔틀콕 여왕 락양민! 예! 자, 우리 그 락양민 선수 어떤 분인지 저희가 쫙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락양민 선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시제지간입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계속!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복식 동메달리스트 국제대회 70승 와. 14개 대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나갔다면 반드시 메달을 거머쥐고 마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우승의 주역이시고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배드민턴 복식조로 활동하던 김동무 선수와 얼레리 꼴레리 남몰라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복식조로 일단 우리 승희 은지 배드민턴계 어떻게 보면 그 예술 신동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은지 어린이 양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미 거의 국가대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네. 네. 전문가로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오늘 우리 선수들 어린 선수들 너무 잘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코트에서 연습은 안 하고 오늘 이런 연습만 한 것 같아요. 혹시 두 주인공은 락인민 선배님 아세요? TV에서만 봤어요. TV에서만 뵀어요. 중심으로 좀 인사 드리고 오세요, 진짜. 네, 선배님한테 인사 네, 시간 드릴게요. 우리가 시간 드릴게요. 큰일이야, 내 큰일이야. 네. 내 기억을 후배에게 주세요. 이야, 참 고맙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뒤로 치는 거와 시간차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렇죠, 그렇죠. 더 놀랄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아니다, 고마워.